what's happening? This is Gregory Porter. Saranghaeyo, 아침짱.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아유, 치트님이 더 진해지신 것 같아. 얼굴이 진해져.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아니요, 네, 얼굴 적당히 잘 지냈습니다. 얼굴은 좀 옛날보다 더 푸근해진 것 같고 살 좀 쪘죠. 좀 찐 것 같지 않은데 많이 쪘나? 아, 성격이 네. 많이 좋아지셨나 봐요. 유해지었다고 그래야 되나? 예, 네, 좀 힘든 시기들을 많이 지나면서 좀 긍정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네. 아유, 뭐 세상 뭐 아유, 편안하게 살자. 네. 예. 아, 오늘 아침 날씨가 기가 막혀요. 예뻐요. 며칠 전부터 날씨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갖고 오프닝을 쓰려고 그러면은 네. 사실 그날 아침에 풍경이 저절로 말을 꺼내게 되거든요. 네네. 비 오면 비 온다. 네. 바람 불면 바람 분다. 네. 근데 엊그저께는 심지어 맛있다라고 그랬어요. 날씨가 맛있다고요? 날씨가. 맞아요. 맛이. 아. 푸르고. 진짜로 바삭바삭하다. 뭐 그랬는데 아 오늘도 또 참 좋더라고요. 네, 요즘에 노을 지는 거 보는 게 제 루틴입니다. 저녁에. 저녁? 네, 저녁에 노을 지는 거 보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집에서 이렇게 보여요? 네. 창문 열면? 서쪽 서양 약간 그 테라스가 있어서 옥탑까지 나왔지만 약간 작업실이 옥탑 쪽이라서 옥탑 쪽. 서양 그 망원동 쪽이에요. 그래서 그쪽 성미산이랑 그 망원동이 해지는 한강 저쪽으로 예 네, 서쪽이 저, 보여요. 그쪽으로 보면 네. 저는 친구가 자기네 집에서 한강 뷰래요. 네. 한강 뷰. 그래서 이제 갔어요. 네. 갔더니 꽉 막혔어. 아무데도 안 보여요. 네. 한강은커녕 뭐 앞에 동에 다 가려갖고 네. 그랬더니 야 여기가 한강 뷰냐 그랬더니. 부엌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아 거기 부엌 뒤에 또 무슨 창고 같은 게 있어요. 거기 창을 대피실. 여니까 거기 아파트 사이로 한강이 보여요. 실처럼. 한강 아유. 그래서 지트님은 그렇게 노을을 보고 네. 아 하늘을 보고 예쁘다 할 정도면 굉장히 여유가 있는 건데. 그러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노력? 네. 그게 노력해서 돼요? 그냥 숫자를 세기 시작한 것 같아요. 숫자? 네. 1, 2, 세면서. 몇 번 쓰면 이쁘게 보여요? 그 센다기보다 1초마다 예쁘다라는 거를 다시금 생각하려고 숫자를 세는 것 같아요. 이 1초 안에는 그래도 예쁘고 행복한 그런 기분이 좀 들더라고요. 안 들면 네. 다시 3. 그럼 4. 그러면서 1초마다 한 번씩 일깨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되게 아름다운 한 30초 때는 아름답구나. 또 있다가 한 40초쯤에 또 아름답구나. 이거 1초마다 일깨우려고 좀 해봤어요. 최근에. 힘들었구나. 워낙 그런 게 잘 없으니까 그런 순간에 많이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 창에서도 좀 편안하게 즐기다 가세요. 네, 그렇게. 네? 네.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이 위치 구조가 많이 불편한 것 같은데 약간 좀 조사받는 것 같은. 원래 아니랬잖아요. 약간 도란도란 서로 하는 분위기였는데 전에는 여기 가운데 테이블이 있어갖고 네, 테이블도 있고 이렇게 둘러 앉아서 그 노래 같이 기타 치고 했던 것 같은데 취조당하러 온 것 같은 느낌이네요. 검사님 이렇게 테이블이 떡 앉아 있으니까 네. 아니 그렇게 조아리고 앉을 필요 없어요. 편안하게 하세요. 위치가 사람을 만든다고. 위치가 아니라 지튼 씨가 그렇게 조아리고 앉잖아요. 다리 좀 꽈도 되겠습니까? 꽈도 돼요. 예, 네, 꽈도 되고 편안하게. 그래요. 아까부터 훨씬 좋잖아요. 예. 나도 편안하네. 예. 지튼 씨가 그렇게 앉으니까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 기타로 갖고 나오셨네 오늘. 네, 오늘 라이브 기타로 다 할 거였고요. 네. 근데 카프는 원래 그렇게 세 번째 칸에다 껴놔요? 약간 습관인데요. 세 번째 칸에 꼈을 때 이 스탠드에 꽂으면 그걸 위해가 생기지 않아요. 그 위해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고 오. 제가 세 번째 끼우는 노래가 많아서 바로 할 수 있게끔
아, 그렇구나. 네. 아, 근데 카포 그거 할 때마다 막 튠을 해야 돼서 사실은. 저는 안 합니다. 그렇게 놔요, 그냥. 그냥 기본 튠만 하고요. 어. 카포 끼고 나서 튠을 하는 약간 좀 해먹고. 프로페셔널한 분들이 있는데 어. 제가 듣기에는 약간 다르다. 그 약간의 그 차이가 오히려 더 예쁨을 만드는 게 아닌가. 너무 정튠보다는 어. 하나. 제가 쉬어야 될 입장인 것 같아요. 예, 너무 말도 안 되는. 어. 좀 귀찮아서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튠 올려 여섯 줄을 이렇게 쫙 맞춰 놓잖아요. 그런데 이제 운지를 하면서 소리가 많이 바뀌니까. 네. 그건 아마 그 색깔은 나름의 그걸 만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그 톤은. 네, 맞아요. 네, 그건 맞아요. 아, 한번 묘보세요, 그 기타를. 첫 번째 곡은 아, 원카포라서. 네. 아, 거기다 놓고. 그 기타 얼마나 된 거예요? 이거 15년 전에 네. 중고로 산 거라서. 그러니까 아우. 기본적으로 기타 자체는 한 20몇 년은 됐다고 봐야 되죠. 아. 근데 전투 기타라고 하잖아요. 왜요? 그 네. 보통은 아름답게 막 간직하고 중고로 네. 사고 팔기 위해서 네. 되게 아껴주는 게 있는가 하면 이제 이렇게 그냥 들고 다니면서 툭툭 아, 부딪히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어. 전투용 기타 어. 녹음도 하고 막 그냥 어. 공연도 많이 하고 해서 기스 나고 뭐 거의 뭐 네. 이 크랙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 진짜 보이네. 네, 크랙이 많은데 그만큼 더 소리는 열리고 저한테는 더 사랑스러운 기타인 거죠. 말 그대로 생업을 책임지는 기타? 생업용 기타. 네. 생업용 기타인데 아니 그렇게 그 크랙이 가고 그럼 많이 금이 가고 그러면은 네. 버징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얘도 저한테 적응을 해서 되게 잘 살아남아요. 버징도 많이 안 나고. 한번 이렇게 쭉 네. 스트러밍을 해봐요. 아, 기타가 짙은한테 맞췄네. 얘가 이제 저한테 맞췄어요. 입원을 해야 되는데 상처가 많아서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서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입원할 시간 없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얘기 나왔어요. 무슨 이렇게 사람이 너무 너무나 이제 뭐 좋은 직장일수록 또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막 견뎌내고 막 네. 예?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출근해야 되고 막 예? 밤샘 근무하고 또 아침에 새벽 근무하고 막 이렇게 해서 나를 해칠 만한 일은 없다 그래도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 글을 읽었는데 짙은 씨는 인내심이 많아요? 잘 견뎌요? 딴 거는 아예 견디는 능력이 너무 약해서 네. 안 시작하고요. 아예. 네, 음악만 딱 집중해서 음악만 해요. 그 워낙 체력이나 정신력이 약해서 음악에만 좀 에너지를 쓰고요. 네, 다른 거. 다른 거는 아예 시작하거나 정리도 잘 못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다들 신기해하더라고요. 어떻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내가. 네. 그래도 음악은 스케줄 맞춰서 하네. 공연도 하고. 아침창도 나오네 심지어. 예, 다들 신기해요. 아, 집은 안 봐도 어떤 분위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냥 황혼만 보이면 되지 뭐. 그러면 집이라는 게. 그냥 들어가서 잠만 잘 수 있으면 되고. 근데 물가는 되고. 어떻게 체감을 해요? 물가요? 네. 조금 비싸진 것 같긴 해요. 조금? 네. 근데 이제 항목이 많지가 않으니까 배달 음식 뭐 이런 거 오른 거 정도. 햄버거 가격 오른 거. 뭐 그런 것들이 좀 체감이 되긴 하더라고요. 진짜 식사비. 식대요, 맞아요. 네. 그거요, 배달비요. 저기 조금 싼 데가 있고 조금 비싼 데가 있고 그래요. 알아요? 아, 사이트마다? 아니요. 똑같은 가게인데 네. 거리가 좀 있으면 좀 더 비싸고 뭐 그러던데. 그렇죠. 그렇던데요. 네. 그리고 그 배달비 안에 그 상점에서 네. 자기들이 조금 그걸 좀 내주는 데가 있고 그러면 배달비가 싸지고 그렇지. 아예 전가하는 데가 있고 다 그런 다릅니다. 데도 있고요. 네, 다 봐야 돼요. 앱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요. 할인을 많이 해줘요. 쿠폰이 네. 있어요. 네. 쿠폰 쓸 줄 알아요? 저는 그런 것도 잘 못 써요. 그걸 못 써요. 적립 쿠폰 이런 거 잘 못 씁니다. 아,
저도 마지막에 그 번호 저 번호 누르고 그런 거 귀찮아서 아, 네, 하나도 안 하는데. 네, 저도 못해요. 아, 그건 똑같네 나랑. 네. 아니 근데 그걸 이용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해야 돼요. 하는 사람들은 진짜 혜택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게. 네. 에휴, 그럴 시간에 음악을 더 하지 뭐. 그래야죠. 예. 네? 네. 김지영님, 지트님, 제게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되었던 아티스트님이에요. 가끔 울적할 때마다 백야를 들으며 눈물 쏟고 나면 진짜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5689님 며칠 전 야근 후 퇴근길에 노래를 듣던 중에 랜덤 재생으로 설정해놨던 플레이리스트에서 지튼의 백야가 흘러나왔고 그날 밤 공기와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여서 좀 걷다 들어갔어요. 아 가을 왔구나 싶었던 밤입니다. 지튼님 반갑습니다. 야 위로가 많이 됐구나. 5978님 지금은 30대지만 20살 대학교 입학될 때부터 너무 좋아했던 가수예요. 신기하게도 신입생 OT 때 만난 친구들도 지트님 노래 즐겨 들어서 그렇게 뭐 끼리끼리 친해졌죠. 가을바람 불어오니 지트님 노래도 생각이 나고 동기들도 생각이 납니다. 너무 기대돼요 오늘. 그리고 3350님 최근 신보 여름에서는 그전 음악들과 달리 사운드도 화려해졌고 신난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지트님의 보컬은 아 감성 짙은 음악도 리드미컬한 음악도 다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 이번 타이틀이 여름이에요. 앨범 제목이 여름. 예. 몇 곡이나 수록한 거예요? 네 곡 수록했고요. 미니 앨범이구나. 네. 아 여름밤 이거부터 해봐요. 네, 노래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여름이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추워져가지고. 글쎄. 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이게 여름. 여름밤이 카퍼 1이에요? 네. 아 원래 한 2, 3 되는데 지금 목소리가 안 나와서 낮춰서 부르려고요. 아침이라서. 감미롭게. 아유 오리지널로 해봐요. 아 진짜요? 깨끗거릴 텐데. 해볼게. 약간 깨끗거릴 텐데. 예. 그래도 청을 아주 거절하진 않네. 그래도 한 칸 올리셨어요. 네. 저리 걷고 달망달망 추고 흘러나온 노래를 따라 돌담을 지나서 바다에 사북사북 모래 우린 그저 누워서 하늘이 내 아래 넌 하늘이 별빛 서로서로 눈빛 같이 마주치면서 스르륵 잠들고 이마에 솟을바람 불고 어느새 좁혀진 너와 나의 거리 달의 해가 가리듯 완벽한 진실은 없어 너와 나 우리가 만들어갈 얘기 세상엔 아무도 없어 파도 바람만 있어 모든 게 우리가 만들어갈 노래 깨진 새벽 나비잠을 자고 어느새 사라진 다사로운 기억 귓가에 남은 울먹이던 파도소리 어느새 좁혀진 너와 나의 눈빛 달의 해가 가리듯 완벽한 진실은 없어 너와 나 우리가 만들어갈 얘기 바다엔 아무도 없어 파도 바람만 있어 모든 게 우리가 만들어갈 노래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여름밤 노래 듣는 것도 좋지만 네. 자, 이 노래 만들 때 네. 너무 행복했겠다. 어느 바닥까지 내 물어보지도 않을게요. 네. 하여간 그런데 이렇게 여름한테 사과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그냥 쓸 때는 네. 막 무작정 썼는데 네. 나중에 생각하니 고맙고 좀 미안하고 한 것 같아요. 얼마나 구박했어요. 뭐 비가 어떻고 뭐 장마가 어떻고 막 네. 이랬는데 네. 지금 이렇게 짙은의 그 여름밤을 들으니까 야, 그 여름밤이 그래도 우리에게 해준 게 있는데 네. 어? 네. 그 파도 소리가 있었는데 그렇죠. 쉽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미영님, 기타가 주인을 잘 만났네. 6753님, 역시 가을 감성 제대로 살려주네요. 고맙습니다. 박중선님, 목소리와 기타 소리가 너무 감미로워요. 가을바람 살랑살랑 불어오는 느낌. 또 박인영님, 오늘 아침부터 피곤해서 책상에 엎드려 눈 감고 짙은님 노래 들었더니 옆에서 바로 노래해 주시는 것 같네요. 솔로 2년차 설레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자, 짙은의 그대라는 순간 들으시고 4부에도 가을 이어집니다. 그저 기댈 거라고 yeah, yeah. Yeah. Good morning everybody yeah. All righ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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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yeah,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우리 비칠 때 yeah, 밝은 웃음이 김창완과 함께 yeah, 상쾌한 하루 활기차게 또 시작해 yeah,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짙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우, 가을 냄새가 아까 하나 둘 셋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한 서른 셋나 하는데 벌써 아, 가을이 짙어진 것 같습니다. 막 푹 젖은 것 같아요. 2979님, 일하기 싫은 수요일인데 짙은님 노래 들으니까 포근하게 다독여 주시는 느낌이라 힐링이 됩니다. 정세화님, 지금 이어폰 꽂고 아기 유모차 끌고 다급히 나왔어요. 짙은의 음악은 가을바람 맞으며 하늘 아래 벤치에서 들어야 할 것 같아서요. 역시 좋네요. 하정숙님, 저는 짙은님을 가수보다 라디오 진행자로 먼저 만났어요. 노래도 잘하시고 기타도 잘 치시고 너무 멋져요. 아, 라디오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은 아니고 꽤 전에 교육방송에서 책 읽어주는 라디오를 했을 때 책 그때 진짜 많이 읽었습니다. 단편소설관이라고 네. 단편소설을 계속 읽는 걸 했었거든요. 와, 책도 읽고 연기도 해야 되니까 대사를 또 할 때는 네. 뭐 연기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운수 좋은 날 뭐 이런 거 하면 김천지 나오잖아요. 네. 네. 왜 먹지를 못하니 사갖고 갔는데 이러더란 말이야 이러면서 왜 먹지를 못하니 그러니까 할 사람 없으니까 제가 연기까지 하는 거죠. 왜 먹지를 못해 이러면서 이런 거 연기도 아이고. 하고 재밌었어요. 셜록 홈즈 이런 거 많이 하고 야 왓슨 이러면서 아니 아침장에서 코너나 짙은에 책 읽어주는 책인지 아니 아니 이거 또 읽어야 돼요. 또 읽어야 돼. 아니 지금 너무 잘하잖아. 아 그래요? 아, 개그로 개그. 그러면 이상도 읽고 뭐 이상 날개도 읽었었죠. 할 것 같아요. 네. 이야 멋진 걸 피천등님 것도 많이 읽고. 네, 많이 했죠. 에세이도 하고 뭐 소설도 아니, 많이 하고. 아니 가을 왔는데 아침창도 이제 프로그램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가을에 책 읽어야죠. 그지. 네. 어쨌든 이거 짙은님이 오셔갖고 야 지금 아. 책 읽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현상복님, 짙은님과 시인 박준님이 북콘서트 하신다고 들었어요. 이거 네. 자세한 소식 좀. 그거 태백에서 하는 건데요. 금요일에. 이번 태백시에. 예, 근데 태백시에서 진행하는 거라서 네. 저도 뭐 확실히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는데 박준 씨가 북 토크하고 아니 어떻게 박준 씨를 알아서? 그 저희끼리 한 건 아니고요. 네. 태백시에서 양쪽으로 컨택을 한 거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몇 번 그 행사나 이런 쪽에서 만난 적은 박준 씨를. 네. 이거 진짜 가을에 딱 맞는.
어디서 한다고요? 태백시요. 태백시에서. 네. 아 주체는 아니고 장소가 어디? 장소도 태백시에서 합니다. 태백시 어디서 할 거 아니에요. 아 그거를 제가 확실히 몰라가지고. 태백시가 얼마나 넓은지를 태백시로라 그러면은. 아유 어디더라? 제가 빨리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아니야 하지 마세요. 태백 문화예술회관에서 있네. 문화예술회관. 네. 네. 태백시. 아 지트님. 네. 지트님은 매니저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있어요 지금 밖에 있어요. 있어요? 네. 아 같이 와요. 네. 아, 감사합니다 이혜민님. 매니저 있어도 이래요. 예. 네, 있어도 그러네. 네. 카페에서 일하면서 라디오 듣기가 힘든데 오늘 지트님 목소리 들으라고 그러는 건지 손님이 한 시간째 안 오시네요. 아이고야. 지트님 노래 계속 라이브로 하시지 그러면 지금. 아 손님 오시기 전에 빨리 해야 돼요. 빨리. 예. 네. 볼륨업 하시고. 예. 네. 노래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예 노래를 뭐 짧게 자르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예 다 하셔도 돼요. 손님 오셔도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 그렇죠. 이야 마음을 다 보여줬던 너와는 다르게 지난 사랑에 겁을 잔뜩 나는 뒷걸음질만 쳤다. 너는 다가오려 했지만 분명 언젠가 떠나갈 것이라 생각해 도망치기만 했다. 같이 구름 걸터 앉은 나무 바라보며 잔디밭에 누워 한쪽 귀로만 듣던 달콤한 노래들이 쓰디쓴 아픔이 되어 다시 돌아올 것만 같아. 분명 언젠가 다시 스칠 날 있겠지만 모른 척 지나가겠지. 최선을 다한 넌 받아들이겠지만 서툴렀던 난 아직도 기적을 꿈꾼다. 눈 마주치며 그땐 미안했었다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나. 그때까지 잘 지내자. 생각하면 끝까지 두려움 내가 바보 같았지 하며 솔직해질 자신 있으니 돌아오기만 하면 좋겠다. 언젠가 다시 스칠 날 있겠지만 모른 척 지나가겠지. 최선을 다한 넌 받아들이겠지만 서툴렀던 난 아직도 기적을 꿈꾼다. 마주치며 그땐 미안했었다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나. 그때까지 잘 지내자 우리.
그때 미안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날 그때까지 잘 지내자 우리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지내자 우리. 아, 네. 그 기타 잘 놓아요. 네. 기타 위에다. 아, 예. 네, 잘 밑으로, 꽂아 놓으세요. 밑으로 넣어야 되는데, 예, 네, 위로 했습니다. 아, 기타 진짜 굉장히 험하게 다루시네요. 잘 지내세요, 기타랑도. 기타랑 잘 지낼게요. 너무 전투 기타라고 함부로 네. 다룬 것 같아요. 7681님, 제가 녹아 버렸어요. 일을 못 하겠네. 8624님, 하던 일 멈추고 기타 선율과 음색에 취해 봅니다. 아메리카노보다 에스프레소를 마셔줘야 될 것 같습니다. 괜시리 눈물이 핑 도네요. 고맙습니다. 아, 너는 최선을 다했는데. 네. 아, 나는 이제 좀 미숙했다. 그거에 대한 후회를 가지고 만든 노래죠. 8624님이 아. 거기서 아니 거기서 도른 핑 도른 것 같아. 아. 예. 오세미님, 지트님의 매력은 엉뚱. 섹시 감성입니다. 아. 최고예요. 2552님. 옛 생각에 빠져들게 하네요. 이제 뭐 다 잊혀졌지만 그때 생각에 마음이 울렁거리는 건 여전합니다. 그때보다 많이 행복해졌습니다. 감사해요. 이영주님. 9월 23일 금요일 저녁 7시 태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이라네요. 검색하면 다 보여요. 메이저를 둬야겠습니다. 참. 아니, 오프 콘서트 이렇게 요란하게 하네. 예. 그러게요. 저도 지금 너무 기대가 돼요. 글쎄. 산골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산골에서 하는 거니까 산 속에서 가서 기대가 되고. 옥수기 제스처 날 또 가서 연기 좀 하세요. 네. 박준 씨도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라서 아.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 되게 책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아, 한번. 일부 읽어보겠습니다. 네. 지튼입니다. 캘리포니아. 와, 멋져요. 캘리포니아. 자, 이상우님. 오늘 꽃다방 가을에 한 대 툭 맞은 것 같아요. 오, 야, 표현이 멋있어요. 멋있어요. 여기 다방 손님들이 표현이 너무 좋으시네요. 아까 그 카페는 아직도 손님 안 오셨을까? 아, 안 오셨다는 것도 참 우울한 소리고 이 아침 나절이 그래도 네. 좀 에? 손님이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직장인들 많은 한참 일하는 그런 카페 아닐까요? 아, 그래야 될 텐데. 점심시간에 되면 미어터질 겁니다. 곽예은님, 동생과 10년 전쯤에 제주도 갔을 때 게스트하우스에서 봤어요. 침 튀길 정도로 가까운 자리에서 노래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찬바람만 불면 지트님 음악을 찾아 듣잖아요.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아, 1217님 감사하게 들으면서 오전에 힘든 업무 버티고 있습니다. 올해 콘서트도 다녀왔었는데요. 정말 촉촉한 목소리에 흠뻑 빠졌습니다. 아, 그럼 오늘 이번 주 금요일 말고 저기 지튼 씨 뭐 가을 공연 어디 없어요? 이제? 저 토요일에 구리에서 또 구리 아트 센터에서 하고요. 이번 토요일? 네. 오. 그다음에 10월 7일 금요일에 춘천에서 하고요. 제가 올리겠습니다. 8일에 광명에서 또 하네요. 아, 광명 아니고 세빛둥둥섬에서 5시에 하네요. 제가 열심히 올리겠습니다. 올리질 않아가지고. 네, 아침차에다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꽃다방 김마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침차 꽃다방 김마담 함께하셨습니다. 3350님, 지트님의 음악은 주로 새벽에 들으며 감성 충전했는데 가을바람 선선한 오전에 들어도 좋네요. 아, 석양 질 때 또 들으면 또 기가 막힐 것 같은데요. 황금희님, 앞으로 머릿속이 복잡할 때면 지트님 노래 찾아 듣게 될 것 같아요.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뭐 지트는 공연이 뭐 계속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동네 가까우면 한번
라이브 그죠. 라이브 뭐니 뭐니 해도 한번 가서 보세요. 자 오늘 끝곡 짙은의 선샤인. 오 이거 꽤 오래됐네. 잘 어울린 노래. 네? 이거 되게 오래됐죠. 오래됐죠. 선샤인 오늘 끝곡으로 띄워드리고 전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Hello, hello, hello.